사이클JS의 첫 번째 샘플입니다. 베이직이죠. 여기 보시면은 example 폴더의 베이직. 그죠? 베이직에서 count입니다. 카운트 내에서 현재 뭐 디스터도 들어있고 노드 모듈도 들어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열어보셨을 때는 여기 없을 거예요. 그죠? 없고 그냥 source와 이런 밑에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걸 지금 여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폴 디렉토리에 여기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바꿔준 거죠. 어떻게 바꿔줬냐니까 npm start를 하게 되면은 이 패키지 JSON에 나와 있다시피 start 하게 되면 npm install과 npm lol browser file 그리고 요 echo 문자 출력이죠. 커맨드 라인. 요 세 개가 동시에 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npm install 과정을 통해서 요 디스터와 노드 모듈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니까 여기 npm run 브라우저로 파이죠. 여기서 보면은 main js를 dist main js, dist 폴더에 main js로 넣어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npm install 폴더에서 요 노드 모듈을 구성을 하고, 그죠? 브라우저로 파이에서 dist 요 디렉토리를 구성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미 했으니까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브라우저에 열면 돼요. 열면은 여기 동작하는 걸 보게 될 텐데 그 브라우저 여는 것을 보기 이전에 다른 것부터 좀 하겠습니다. 요 메인 JS로 되어 있는 것을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메인 오리지널로 바꿔놓겠습니다. 오리지널. 그리고 난 뒤에 그냥 새로운 파일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걸 메인 JS로 하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 파일은 그대로 두고 여기 오리지널 파일로까지 가는 각각의 중간 단계들을 요 메인 JS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게 될 겁니다. 처음 할게 import에서 access를 가져오는 겁니다. from xstream xstream에서 가져오는데 요 xstream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들 주제입니다. 이게 뭘 하는 건지 일단 볼까요? access에서 periodic 시간은 1000 그리고 1초가 되죠. 그런 다음에 폴더를 주겠습니다. 폴더 이 폴더는 우리가 RxJS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previous 플러스 1 그리고 스타트 라인은 0 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 periodic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터벌이 1초 간격으로 뭔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periodic 이게 뭐예요? 그 천이라고 하는 의미고 다음에 요 녀석은 이것을 요것을 바꿔주는 거죠. 요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 저기 그 설명은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스톨츠는 제로하고 요렇게 1하고 요렇게 2하고 요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요렇게 되는 게 맞죠. 1초 뒤에 제로 그리고 1초 뒤에 1 1초 뒤에 2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피리어디이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폴더가 하는 거고 요건 RxJS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혹시 RxJS 이 수업은 RxJS, Node.js 기초 다 이어지는 중급 4년차 수업입니다. 그런 다음에 맵하고 요 맵 다시 리턴 되는 것들을 이렇게 second elapsed 타이머 만드는 게 간단하게 타이머 하는데 요걸 요 홀 인용 부를 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 더하기 해서 뭘 해줘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홀 인용 부를 백틱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틱을 넣어주면 여기다가는 그대로 달러 표시하고 이렇게 넣어주고 i 넣어주고 출력하라는 게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스트림들을 각각의 스트림을 여기에 매핑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subscribe죠. 요게 돼야지 이제 이게 가동이 되죠. subscribe의 파라미터로서는 오브젝트가 날아가고 그 오브젝트는 잘 알다시피 next와 arrow와 complete잖아요. next라는 펑션은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document query select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앱 하나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앱 넣어줘. 그런 다음에 다큐멘트 캐리 셀렉트 받은 것을 그냥 받아서 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constant 넣어도 되겠죠. constant나 혹은 let 해가지고 element equal 이렇게 하죠. 이러겠죠. 다음에 element는 text content 요건 HTML입니다. HTML 이건 HTML 수업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여기는 다 RxJS 우리 수업 시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연결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이게 실행되면서 요것을 요렇게 여기서 딱 넣을 때마다 요게 가동되는 거죠. 어버저버버리잖아요.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RxJS 수업부터 받고 오셔야 됩니다. 중급 3년 차인가 2년 차인가 있죠. RxJS 에피소드를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강의를 올려놨어요. 그게 한 뭐 40, 50개 될 겁니다. 에피소드가. 자, 어쨌거나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웹 폴더를 열면 됩니다. 열고 일로다면은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네요. 베이직 카운터 안 했군요. 그러니까 요걸 해줘야겠죠. npm start 요 start 하면은 요게 이제 덮어 쓰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요 디스트에다가 쏟아붓게 될 겁니다. 메인 JS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지금 메인 JS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마 이거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좀 남아 있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돌리실 때는 요게 디스트가 없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npm start 명령을 주는 것은 요 코드를 작성하고 난 뒤에 하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릴로드 하면은 릴로드 했는데 왜 안 나타나나요? 정확히 데이터는 다 잘 날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나타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덱스 HTML에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을 메인 컨테이너였잖아요. 이걸 우리가 지금 앱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바꿔줘야 되겠지. 이것을 앱. 왜냐니까 우리 메인 JS는 앱이라고 지금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메인에는 이게 메인 컨테이너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보니까 이제 잘 돌아오고 있죠. 다시 볼까요? 그 second elapsed 이렇게 동작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게 기본적인 거고 보시면 이제 카운트에서 메인 JS에서 웹 소켓 블로그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웹 소켓이 딱히 쓰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로 바이트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내용이 뭐냐니까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걸 둘로 나누자는 거죠. 어떻게 나누냐니까 사이클 JS가 뭐냐는 거죠. 사이클 JS가 RxJS와 다른 점이 뭐냐는 거죠. 그게 이제 이걸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RxJS를 두 파트로 나눈 겁니다. 그게 사이클 JS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로직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펙트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 스톨츠 앙드레스 스톨츠 사이클 JS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강의했던 내용들을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필요하다고 싶은 부분을 좀 추가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 강의하고 그리고 첫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렸던 그 앙드레스 스톨츠의 강의들 그 30개인가? 아니면 13개인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제 강의가 조금 더 길어요. 왜냐니까 그 양반이 대충 설명하고 가능하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로직이 있고 이펙트로 둘로 나누는 겁니다. 로직은 뭐냐니까 그냥 이거는 굳이 말하면 thinking, 생각하기입니다.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펙트는 액션입니다. 실제 행동에 옮기는 거죠.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보면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생각과 행동이 서로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되는 거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도 없고 행동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못 먹을까? 그게 생각하는 거고 그럼 중국집 와서 짜장면을 시키는 거? 그거 액션이에요. 그래서 사이클 JS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액션 되는 부분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제 HTML 문서에 어떤 데이터를 기록하는 거죠. 그죠? 스트링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이 스트링을 HTML 문서에 표현하는 것이 액션입니다. 이러한 액션 외에도
기타 다른 다양한 액션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액션들을 다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구성한 것이 바로 사이클 JS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로직을 짜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우리 프로그래머들의 역할. 요거는 the role of a programmer. ML 써야 되고, 요게 이제 the role of a CycleJS framework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로직을 짜놓는 것을 CycleJS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액션으로 이펙트라고 표현하는데 이펙트로 옮기는지 그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쭉 살펴볼 겁니다. 되게 에피소드가 100개 가까이 될 거예요. 굉장히 긴 에피소드고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